일단 제일 먼저 사기부터 나와 있는데 뭐 사기는 워낙 뭐다 아시는 이야기들이어서 말 그대로 역사 기록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사기는 이게 위진남북조 시대에 왔을 때 사기라는 표현이 생기고 그 전에는 태사공서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라고 처음에는 기록을 했다고 그래요. 아, 그저 불렸다고 그래요. 또서 대신에 태사공 기라고 이렇게 표현돼서 부르다가 나중에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에 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기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생겼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사마천이 그 삼고시대 황제부터 시작해서 전횡 무제까지 약한 2000년 동안의 역사 기록을 해놓은 것인데 통사적으로 기록이 돼 있죠. 근데 그 체제를 보면 본기, 표, 서, 세가, 열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본기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황제의 기록, 황제 집안의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본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유방 여기도 바로 밑에 보면 고조 본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고조 그 유방의 황제였기 때문에 본기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자 본기가 12권이고 그 뒤에 표라고 했을 때 이제 표는 말 그대로 그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표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서는 예악, 예나 악 또는 형정, 형벌이나 정치에 대한 것, 또는 뭐, 천문지리, 또는 재화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서라고 그래요. 서가 8권이 되어 있고, 근데 서는 거의 사실은 이제 역사학자, 역사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는 형태와 보는 부분이고,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은 본기하고 그 다음에 세가. 세가인데 세가는 다 아시다시피 제후들의 기록들을 모아둔 게 세가예요. 그 다음 이제 더 많이 보는 게 열전. 아마 사기 열전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 열전은 말 그대로 뭐 위인이나 유명한 명사들, 뭐 큰일의 업적을 이루었던 일반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이 열전의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체제가 이제 후대에 역사 기록에 많은 그 영향을 끼쳐서 우리도 여기 앞에다가 삼국만 집어넣어서 삼국 사기라고 하고 동일한 형태대로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들이 후대에 계속 이제 영향을 끼쳤는데 다 아시다시피 사마천은 원래 이제 그 한나라의 벼슬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匈奴를 정벌하러 갔던 이릉이라는 장군이 있었죠. 그 이릉이라는 장군이 그 사실은 대군을 끌고 갔으면 되는데 이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匈奴 정벌을 나섰다가 포위가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중과부족으로 항복을 해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전쟁에 나간 장수가 항복을 하면 역적이 되잖아요. 많고 적고는 상관없이. 근데 대부분이 이제 그 이릉이 역적이라고 하는데 아무런 그 단서를 달지 않았는데 이 사마천은 아니다. 이건 중과부족으로 도저히 이건 이길 수 없는 전투였기 때문에 이건 뭐 항복한 거지 동일한 개념으로 역적 개념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변호를 해요. 이제 그 변호한 게 무제의 눈에 이제 소위 말은 어긋나게 되는 거죠. 왕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겠죠. 왕의 입장에서 사실 많이 주면 군사 좋겠는데 조금 주어서 가서 이기면 더 좋잖아요. 근데 갔더니 항복해버리니 또그 항복한 장수를 두둔하니 누가 좋겠어요. 그래서 궁형이라고 하는 형벌을 주게 되는데 다 아시다시피 고대에는 다섯 가지 우리 맹자에도 보면은 오형이라고 하는 형벌이 있어요. 오형. 그렇죠? 다섯 가지 형벌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시대가 후대로 넘어오면은 좀 달라지긴 한데 제일 많이 가벼운 형벌이 이게 묵형이라는 거죠. 이 묵형이라는 게 다시다시피 이마에다가 그 요즘 말로 하자면 그이 먹으로 새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놈은 돗자를 써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평생 지울 수가 없.